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에어맥스 줄서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를 줄여서 공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키 공홈에 가면은 이제 에어맥스 데이를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아트모스에서 나오는 아트모스 맥스죠. 바로 애니멀 팩을 받기 위한 그런 포스팅들 이벤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면 그 중에 뽑힌 분들이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한번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조던 홍대에서 리바이스 조던이 발매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모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트모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트모스 맥스를 발매를 하게 됩니다. 맥스 95와 맥스 1둘다 발매를 하고요.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아마 아트모스 매장에서 응모를 받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본인이 응모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한분한분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제품을 아트모스에서 먼저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발을 받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좀 조던 3부터 이제 핫한 신발들을 좀 주시다 보니까 저야 너무 좋죠. 막 너무 우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 근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신발을 받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신발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를 한번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저 신발 가지고 저기 광고 찍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불편함이 덜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누가 먼저 뭐 받았다 이러면 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이 리플에 보시면 제가 받은 이 신발을 3D로 볼수 있도록 브리즘이라는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링크에 가보시면 링크 하나 있어요. 댓글에 가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에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직접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어맥스 95. 네, 나이키 에어맥스 95 디럭스라고 되어 있고요. 스타일 코드는 AQ09212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애니멀 팩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맥스 1과 맥스 95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맥스 95 제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도 맥스 1과 맥스 95둘 중에 어느 게더 이쁜지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서랍식 나이키 박스에 들어있고요. 서랍을 빼게 되면 이렇게 영롱한 95가 나옵니다. 저는 보내주실 때270 사이즈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75라고 했는데 75가 없네요. 그래서 아,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야야야야. 70도 신습니다. 신발 눌리면 되지. 자, 보겠습니다. 흰색 끈과 검은색 끈과 빨간색 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롱한 바로 에어 맥스 95 아트로스. 네. 와, 이거는 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테일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왜 무시무시하냐면, 옛날에 제가 키스 피펜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키스 피펜보다 조금 더 화려한 송치를 썼다. 라고 예, 보여지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네, 여러분도 지금 밑에 리플에서 한번 3D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 신발을 가져다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3D로 만든 건데요. 굉장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지금 접사로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디테일들, 송치의 가죽들의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는 이제 갈색 소, 그리고 그 위에는 호랑이, 그 위에는 표범, 그 위에는 얼룩말, 그 위에는 퓨마, 뭐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젖소,
내가 졌어. 젖소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다 진짜 가죽은 진짜 털은 아니겠죠. 하지만 뭔가 그 패턴을 넣은 정말 예쁜 신발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록색 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초록색 끈보다는 검정색 끈이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간색 끈은 좀 강해 보이고요. 흰색 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라면 검정색 끈으로 검정색 끈을 넣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포 부분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맥스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바느질을 보시면 AIR의 이 스펠링이 좀 이 부분 자수 넣다가 조셨네. 조셨어. 예?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님께서 약간 조신 것 같다. 예, 그래서 에어맥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혓바닥은 보면 지금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약간 딱딱한 느낌이다. 기존의 에어맥스 95와는 조금 다르게 딱딱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안에는 그냥 이런 종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약자죠. LE라고 들어 있습니다. 히파밸리는 왜 히파밸리지? 내일 물어봐야지. 자, 에어 부분을 볼게요. 에어 부분의 안쪽은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끈과의 어느 정도 조화는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웃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의 아웃솔인데요. 요걸 보고 뿅뿅뿅 나와 있다고 해서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들을 뿅뿅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들이 들어가고 빨간색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았던,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밑창 한번 빼볼게요. 밑창을 빼면 요렇게 에어 구멍이 있는 이렇게 에어 구멍이 있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힐컵도 한번 볼게요. 힐컵에도 갈색 소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이키 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호피 문양을 가지고 거기에 초록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신어보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나코탭에는 뭐가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95는 다들 집에 하나씩들 있으시죠? 저는 맥스 95 같은 경우에는 형광과 뭐 다 섞여 있는 거 뭐였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에어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폴리에스터 100% 폴리에스터 100% 요게 다 이제 짭가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러닝화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러닝화라고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2018년 1월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잘 신어주세요. 물 세탁하지 말래요.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지? 빨지 말라는 건가요? 아 표면에 때를 빼기 위해서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뭐 뒤꿈치 꺾어 신지 말라고 써 있고요. 무리하게 뭐 착화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요 95의 이 밑깔창이 지금 겨울은 지났지만 겨울에 얼음바닥에 굉장히 위험해요. 잘 미끄러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착샷을 보고 오실게요. 사실 조금 굽이 있는 편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8 정도 되는데 요걸 한번 신어주면 조금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게 됐네요. 근데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생각보다 꽉 낍니다. 지금 양말이 좀 두껍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도 70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다 정도로 다 들어가는데 조금 이 혓바닥이 아무래도 가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들어갔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볼까요?
하도 여러분들이 저 맨날 똑같은 바지 입는다 그래가지고 바지 샀어요. 새로 H&M 제품이고요. 바지는 H&M이 제일 좋아요. 싸고. 네. 아이고, 나코테이프 좀 달려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위주로 꺼내겠습니다. 제 눈에는 예쁜데요. 이야, 이거가 진짜 신발만 볼 거예요, 사람들이. 신발만. 맞죠? 이거는, 와, 저 사람 신발 멋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신발 매니아들을 위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맥스에서 포스가 느껴지네요.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고, 일단 뭐 착화감은 굉장히 좋고요. 맥스니까요. 네. 그리고 이 여러 컬러들의 성취들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네, 청바지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어색하지 않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맥스 95 아트모스 버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두 개로 올릴 텐데 에어맥스 1과 에어맥스 95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예쁜지 지금 리플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맥스 1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디였습니다.